제가 진짜로 지금 이 베르사 그립을 보면 완전 누대기가 되어 있죠. 전 정말 베르사 그립을 오래 썼어요. 9년 넘게 썼고 정말로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저는 이 제품으로 이제 갈아탈 겁니다. 브리스님, 그 네. 기존에 네. 그립을 좀 사용을 하시다가 최근에 좀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제가 베르사 그립을 한 9년 넘게 사용했는데 지금 이 휘플렉스 그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. 사실 교체를 한 이유는 제가 이 광고를 받아서 한 한 달 동안 리얼하게 사용해봤는데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쓰려고 완전 바꿨습니다. 그러면 이제 광고가 들어왔을 때 사실 브리스님은 먼저 받아보고 좀 써본 다음에 광고 의사를 전달하시는데 거기서 좀 만족감이 높았나 봐요. 맞아요. 사실은 저는 광고보다 운동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베르사 그립보다 안 좋았는데 제가 광고를 하면 이걸 계속 써야 되니까 광고를 안 받았을 겁니다. 근데 진짜로 이게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얘를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광고를 받기까지 꽤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을 비교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점이 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일단은 제가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. 제가 이거를 사실 만들어 볼 생각을 했었어요. 만들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고무잖아요. 패드. 이 패드가 사실은 뭔가 약간 엄청난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사실 베르사 그립이 되게 유명했던 이유가 베르사 그립 자체가 되게 특이한 이 패드를 썼어요. 그래서 뭔가 마찰력도 되게 좋고 이 피플렉스도 3년간에 125번의 이 고무 원료 배합을 통해서 이 패드를 만들어냈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받아봤는데 너무 감기는 느낌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 얘 진짜 느낌이 좋다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 패드를 개발했다라고 합니다. 진짜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근데 네. 패드 이런 것도 또 좋지만 글쓴 네. 같은 이제 오래된 숙련자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만 네. 그거는 좀 크게 와닿거나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장점들이 좀 다른 게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확실하게 이제 디테일들이 좀 살아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디테일적인 장점이 뭐냐면 이 벨크로가 되게 고급 벨크로예요. 저는 이제 의류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얘는 확실히 고급 벨크로거든요. 그래서 보풀도 많이 생기지 않고 이 달라붙는 접착력도 훨씬 강합니다. 그리고 이런 고무링까지 원형을 줘가지고 조금 더 내 손목에 잘 감기는 느낌? 이런 부분도 디테일이 있고 피플렉스는 확실하게 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 알칸타라 소재를 이 안쪽에 사용하게 돼요. 그러면 제 손목이 이 안쪽에 닿게 되겠죠. 이 알칸타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암 흡수 이런 게 되게 잘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아무래도 다른 재질에 비해서는 가죽이기 때문에 미끌림 방지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왜 우리 스포츠카 이런 거에 보면 알칸타라 들어가잖아요.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몸에 이렇게 자세 변형을 막아주거든요. 그럼 얘도 손목에서의 자세 변형을 막아주니까 제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립감을 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만져보니까 그 옆에 부분이 스펀지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베르사 그립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인데 얘가 되게 말랑말랑거려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얘가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. 솔직히 광고지만은 근데 쓰다 보니까 아 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지 알겠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딱 감았을 때 이 감기는 착용감 자체가 더 밀착이 된다는 느낌? 아무래도 손목에 닿는 면적 자체가 넓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 저는 장점인데 이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글쎄,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보니까 좀 이거는 어디서도 뭐 못 본 거여가지고 생긴 게 좀 있던데 이제 진짜 디테일을 신경 썼다는 게 뭐냐면 이런 그립을 쓰다 보면은 이런 데가 사실 되게 많이 쓸리거든요. 쓸려가지고 막 이제 굳은살도 많이 베기는데 손목 가드링이라 해가지고 땀 흡수 배출도 막을 뿐더러 내 손목에 살을 좀 보호해주는 이런 디테일까지 살아있어서
이 그립을 많이 써보고 난 확실히 그립을 개선시켜봐야지라고 생각한 그 연구의 흔적들이 좀 보이는 그런 그립입니다. 폼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. 베르사 그립이 지금 현재 한 10만 원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피플렉스사의 그립은 지금은 7만 3천 원입니다, 여러분. 지금은. 그래서 지금 꼭 사셔야 되는 게 제가 듣기로는 그 뭔가 원료 문제,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가격이 곧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광고할 때 꼭 사십시오.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로 지금 이 베르사 그립을 보면 완전 누대기가 되어 있죠. 전 정말 베르사 그립을 오래 썼어요. 9년 넘게 썼고 정말로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저는 이 제품으로 이제 갈아탈 겁니다. 왜냐면 가격대도 당연히 이 제품이 유리한 면도 있지만 가격을 떠나서도 국내에서 이 정도로 이 제품에 집착을 갖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베르사 그립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좀 자랑스럽기도 해서 이 제품을 앞으로 계속 애용할 생각입니다. 종합적인 어떤 한 줄평을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확실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립력이 잘 잡힌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이 패드 소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 잡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퀵그립의 장점은 빠르게 감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등 운동할 때 슈퍼세트 이런 거에 너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 있으면 좋은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피플렉스 그립을 광고받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. 광고이긴 하지만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소개시켜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